자, BB29 이게 이제 논란의 쇼마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이어프램 여기 라지 다이어프램 계시고요. 이렇게 한 뼘 정도 딱 되는 길이를 사실 외관은 딱히 볼 건 없어요. 이 네, 옆에 이렇게 얇고 대가리가 약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후면부에 아무것도 없고 뭐 밑에도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되거든요. 들어가서 벌려 쇼 끼고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 물론 되게 편해요. 아니 편하기는 하지. 엄청 편하지. 근데 구조가 너무 진짜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 이게 봐봐. 이게 뭐 그래 좋아. 뭐 이것도 괜찮은데 나쁘지. 이게 끊어졌을 때의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을 거다. 그리고 각도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겠으나 물론 나 이게 흔들흔들거려가지고 이게 뭐 근데 이게 2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이라는 게 그래요. 하여튼 이 독특한 감성인데 20만 원은 좀 비싸. 비싸. 비싸긴 해.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도 특이하게 생긴 마이크 가지고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얘는 무슨 뭐 바퀴 달려 있는 것 같죠? 네 개 이렇게. 저는 이거 보면서 그것 떠올랐어요. 양갱. 아, 양갱. 그렇습니다. 양갱 진짜 딱 그런 케이스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 안에 이렇게 딱 까고 하면 그렇죠. 이제 금괴 딱 나올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네, 양갱입니다. 자, 얘는 지난번에 저희가 있었던 블랙홀이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지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가운데가 막혀 있는 모델입니다. 자, 블랙홀 모델에 지금 보면은 BH1S 3 폴라 패턴. 이게 BH2 카디오이드 저번에 저희가 했었던 게 1099유로 네. 저희가 그때 했었던 출시 가격으로는 103만 원이었고요. 근데 BH1S 3 폴라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1999달러. 네. 그게 지금 보면은 JG 마이크 중에 최고가 모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싼 게 바로 얘입니다. 네. 얘랑 빈티지 67이랑 가격이 같아요. 네. 여기 사이트상의 가격은. 네. 지금 출시된 가격도 아마 같을 것 같은데 빈티지 67이 현재 요거 그렇네요. 판매처에서 160이고요. 네. BB29도 170. 아, 이게 좀 더 비싸게 나와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쇽 마운트가 이게 지금 전용은 아닌데 전용이랑 이게 비슷하게 생긴 네네. 걸 저희가 그 구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얘가 이제 그 길이가 조금 다르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쇽 마운트를 따로 판매합니다. 네. 쇽 마운트가 얼마냐? 쇽 마운트 20만 원이에요. 이거 근데 쇽 마운트 이거 하여튼 여기는 그 디자인적인 정책이랑 쇽 마운트 이거는 잘 모르겠어. 아 근데 솔직히 이거 20만 원 에바야.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 20만 원? 근데 솔직히 방식은 편리해요. 뺐다 꼈다 하는 거는 확실히 편하고 아, 직화적이야 뭐, 좋기는 한데 되게 좋은데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끊어지면 어떡해. 어쨌든 뭐 마이크 자체는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는 합니다만 가끔씩 감성이 좀 이해 안 되는 포인트가 좀 있긴 맞습니다.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이 브랜드가 않아요. 뭐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또 간단하게 요거 JG 마이크로폰에 대한 브랜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네네. 여기다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 한번 찾아보시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브랜드 설명 없이 바로 BB29 시그니처 시리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체 프로덕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이 두 번째로 비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프로덕트 말고 라인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액세서리랑 베스트셀링 시리즈 이거 빼고 보면은 블랙홀 시리즈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 특이한 마이크가 들어가 있었던 네. 바로 그 블랙홀이고요. 여기에 이제 1899, 1999 이렇게 가장 비싼 모델들은 사실 여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HH 시리즈 HH 시리즈에는 다이나믹 마이크 이거 하나 있어요. 하나 시리즈지만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니처 시리즈도 시리즈지만 얘 하나 있습니다. 네. 자, BB29 시그니처 시리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상세 스펙은 판매처 사이트에서 한글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뭔가 좀 테크니컬 스펙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테크니컬 스펙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네, 뭐 신호대 잡음비,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게 다른 것들이랑 뭐 큰 차이 없이 나와 있고 20에서 2만까지 가는 것도 뭐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프리퀀시 그래프 보면은 아 이거는 하이 쪽이 좀 짱짱하네요. 그렇네요. 네. 확 올라가네. 지금, 네, 여기 1에서 2km대역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서 10km에서 위로 쭉 뻗고 20에서 살짝 떨어지는 느낌. 전반적으로 우리가 EQ 그래프를 녹음 받아놓고 그리는 것 자체가 기본 프리퀀시 리스폰스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샘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매뉴얼 이런 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수입처 가서 볼게요. 자 프로페셔널 싱글 멤브레인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 커플링 트랜스포머 아웃풋 네 골든 드랍 테크놀로지 그리고 클래스 A 디스크리트 회로 메이드 인 라트비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밑에 군계일학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우리 마이크 이거 좋은 거야 뭐 이런 거를 애초에 이런 상품 설명에서부터 티를 내고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자 이번 곡에서 보컬이 악기에 묻혀서 고민이신가요? BB29로 녹음해보세요. 어쿠스틱 기타가 돋보였으면 좋겠나요? BB29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광고 카피들이 나와 네.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어떤 느낌일지. 네. 자 여기 또 아래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골든드랍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BB29의 사운드는 환상적이죠. 그렇군요. 이 사운드는 251의 자연스러운 사운드와 687의 단단함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디테일과 명료함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신감이 좋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쿠스틱 악기에 놀랄 정도로 잘 맞습니다. 초고역의 부드러운 리프트. 이게 아까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네네. 거였죠. 좋네요. 과도한 EQ를 적용하지 않아도 보컬에 잘 맞아 떨어진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좀 이따 모니터를 할 때 하이를 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번 들어보는 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뭐.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러면 하이가 없는 상태에서 214도 기본적으로 하이가 좋은 그런 네네네. 마이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EQ는 일단 끄고 EQ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 지난 시간에 빈티지 11 때문에 한 거였고 EQ는 끄고. 바이패스하고 공간계만 네. 넣어서 214부터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 표준 마이크 214입니다. 그렇습니다. 214를 안 팔기 때문에 더욱 진정성이 있는 네. 버즈비에서 214를 팔았으면은 진짜 엄청 팔았을 거야. 네. 근데 버즈비의 214를 안 팔아서 안 팝니다. 렉탐 시청자분들이 아 이거는 진짜 리얼이다. 리얼이다. 인정해 주셨죠. 그렇죠.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원곡은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네. Just you and I, yeah. 지구를 등지고 떠올라 맘껏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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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춤을 춰 말리지 마, yeah.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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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눈부셔 Just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난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Just dance just dance 자 농부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바로 BB29 들어보겠습니다. Just you and I, yeah. 오. 지구를 등지고 떠올라 맘껏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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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춤을 춰 재밌다 울리지 마, yeah.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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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눈부셔 Just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난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Just dance Just dance 오 이거 마이크 좋다 제이지 잘 맞으세요 잘 맞으네 쇼마트 약간 빡쳤다가 여기서 마음이 다 무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농부 네, 네. 농 그 한번 잡아 그 네, 우리 소리 잡느라고 노래 부르다가 나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톤 차이가 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 농 이거 잡아야 되는데 네. 아까 잡고 빵 터졌죠. 재미로 한번 녹음해 봤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그 자신 있다고 했던 어쿠스틱 네. 한번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좋네요. 네. 어쿠스틱 기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비교해 볼게요. 네? 애초에 아예 드라이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차피 EQ 안 잡았었으니까. 네. 자, 214고요. 얘가 확실히 이게 넓네요. 네, 이 중저역대가 이만큼 깊이감이 더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하이가 꽤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가 아예 건들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하이가 아까 딱 듣자마자 와 이거 좋다. 이게 저는 지난번에 블랙홀도 좋았지만 BB29가 저는 조금 더 뭐랄까 활용도 면에서 그러게요. 더 괜찮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네, 들어요. 지난번에 빈티지 6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운드가 이제 아예 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음역대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맞아요. 블랙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긴 좋았는데 저는 BB29가 거기에 비해서 하이엔드라는 느낌이 좀 더 확실하게 그러네요. 드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로우파이 중음역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빈티지 67로 노선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되게 독특하면서도 명료한 컨덴서의 그런 뭔가 기본기 범용성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요 BB29로 노선 잡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사운드를 아예 EQ를 좀 만져볼게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포텐이 EQ 만지면 하이가 거의 뭐 완전 확 살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완전 시원해질 것 같죠? 네. 한 요 정도 많이도 말고 한 4dB 정도만 들고 아이고 지 마이야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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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눈부셔 just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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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좋아 EQ 끄면 와 근데 코도 좋아 기본 피지컬이 좋아 끈거 킹거 just dance 아 just dance 와 얘 마이크 진짜 좋다 진짜 기분 좋게 올라간다. 이거 좋아요. 이거는 정말 뭔가 100만 원대 엄청 좋은 추천해 드릴 만한 마이크가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이게 감성 독특하면서도 확실하네요. 확실하네요, 진짜. 이거 지난번 거랑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지금 이게 네네네. 어차피 같은 통합 EQ랑 그거 네네네. 저기라 공간계라 뭐가 저긴데요? 네. 이거 V11. 네. V11은 약간 지난 시간에 좀 타겟팅이 확실한 저희가 맞아요, 그랬었죠? 마이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세팅으로 들어볼게요. You and I야 지구를 등지고 떠올라 맘껏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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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춤을 춰 말리지 마이야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여기가 멀리 멀리 다 눈부셔 이렇게 돼있죠 지금 이거 미들 쪽에 요렇게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나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Just dance Just dance 와 야 이거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감탄이 나올 만한 퀄리티 아니 근데 그것도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네. 왔다 갔다 했는데 네. 형이 앵간히 똑같이 불렀다 진짜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 엔간이 똑같이 불렀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요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이렇게 또 EQ를 촥 했을 때 뭐 V11도 지금 또 요런 식으로 하니까 또 나쁘지 않다. 근데 하지만 네네. 여기 V11로 볼 때는 시야가 약간 요렇게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BB29로 오면 네. 갑자기 내 눈앞에 대초원이 맞아요. 펼쳐지는 것처럼 약간 3D가 쫙 이렇게 가는 느낌이지. 되게 멀어지고 넓어지고 좀 눈 그러니까 눈이 좀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데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맞아요. 214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조나 이런 것들은 하이가 잘 들려 있고 밝기는 하지만 지금 BB29가 갖고 있는 사운드에 비해서는 되게 가볍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네. 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레인지 자체가 일사가 가지고 있는 거가 저희가 늘 들어서 알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사가 정말 괜찮은 마이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얘한테 일을 시켰을 때 얘가 못하지 않기 때문이죠. 맞아요. 가격대에서는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근데 와 BB29는 되게 오랜만에 또 확 뭔가 마이크 듣고 야 좋다라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나오는 진짜 좋은 마이크네요. 이거는 투자 대비 금액이 아깝지 않은 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네. 지금 JGS 했던 것 중에 얘가 제 원픽입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네. 제일 좋네요. EQ 딱 들자마자 기분이 확 좋은 거예요. 느낌. 그러니까 얘만 납득을 하실 수 있으면 아 빡치네. 아 이게 좀 저는 사실 좀 약간 고해봅니다. 요거 수입사분들한테 얘만 좀 가격 조절 잘하시면 이 친구는 이 마이크 요 가격대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얘만 좀 이것만.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마이크가 얘가 예를 들어서 좀 별로였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안 해. 안 해요. 이게 너무 괜찮으니까 약점을 좀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 네. 애정으로 하는 얘기지 뭐. 예, 이건 애정. 어우 얘 일 잘하네요. 좋아요. 일 잘하네요. 굉장히 뭔가 탐나는 마이크입니다. 뭔가 약간 414 저 이제 뭐 AKG 뭐 오래 썼으니까 근데 414 쓰다 보면 가끔씩 되게 좀 그 깊이감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니즈가 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 저 만약에 하나 갖고 있으면은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형님 어때요? 414가 좀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죠. 약간 네네네, 좀 이런 느낌보다 딱 이렇게 안아 땡기는 딱 느낌이죠. 딱 가까우면서도 되게 정말 좀 약간 플랫하고 시원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얇으면서 위로 쫙 뻗는 느낌이고 얘는 좀 거기에 시원한데? 비해서 좀 더 두툼하게 이렇게. 그죠. 오, 얘는 펼쳐지는 시원함. 맞아, 좀 대자연 느낌이 좀 있어요. 나는 아까 진짜 초원이 내가 몽골을 안 가봤지만 몽골이 이런 느낌일까 했잖아요. 몽골 안 가봤지만. 그러니까 이게 눈이 이게 귀로 듣는데 눈이 시원해지는 마이크입니다. 아, 맞아요. 진짜. 좀 광활한 느낌이 좀 있고. 네네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BB29 시그니처 시리즈 굉장히 좋은 마이크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제이지는 역시나 마이크를 잘 만든다라는 거를 네 번의 저희 리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독특한 디자인, 독특한 감성에 그만큼 확실한 사운드까지 보여주는 BB29 오늘 여기까지 리뷰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제이지의 다른 모델들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14의 약간의 상위 보안 그리고 귀로 듣지만 눈이 시원해지는 마이크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